안녕하세요. 쉬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앞서가는 디자인과 앞서가는 소재죠. 폴리카보네이트 쉘 일렉 깃백입니다. 얘는 그루브 기어에서 나온 일렉 하이브리드 케이스 캡슐이라는 그런 이템이고요. 전체적으로 얘는 그냥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외 공연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탈 경우에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악기를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기내 반입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케이스에 그냥 정말 쓸데없는 하드케이스에 보호는 잘 되겠지만 넣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짐이 되죠. 근데 얘는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그런 객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올인원 악기 가용 수화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전에 저는 이 겉에 표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캐리어, 우리가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캐리어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깃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 캐리어의 잠금 장치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네. 완전 좋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설명 맞아. 그리고 다른 들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요. 얘도 굉장히 그 캐리어의 손잡이처럼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받이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죠. 이거는 좀 히든 카드예요. 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와서 우리 안에 수납 공간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앞쪽을 먼저 열어볼게요. 자, 짠! 와, 여기가 캐리어 공간이죠. 여기에는 의류 수납도 가능하고요. 잭이나 아니면 우리 렉 같은 것도 이펙터 수납도 가능해요. 네, 굉장히 넉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통 캐리어에서 우리 1박 2일이나 해외 공연 가거나 할 때는 뭐 그냥 공연복만 챙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세면도구랑 정말 빠짐없이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안에 수납을 하고 그리고 이 위에도 또 우리로 덧대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걱정 이거 하나면 캐리어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그루브기어.com이라고 해서 블루투스 트래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여기 이 바코드를 스캔을 하면요, 어플을 우선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스캔을 하면 얘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트래커 기능이 블루투스 내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뭐 음성 지원으로도 내 거 기타 가방 찾아줘 라고 하면 위치를 알려준대요, 블루투스로. 근데 저희가 블루투스를 쓰면 알다시피 그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거리, 우리가 뭐 기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블루투스 연결하면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 수화물이 얘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트래커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이제 1년 동안 무상 지원되는 기능인데요. 이쪽에 보면은 액티베이트 투데이라고 해서 살짝 까보면요, 여기에 캡슐 넘버가 써져 있어요. 이거는 고유의 태그 번호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각자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공항에서 추적이 가능한 리커버리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항에 가시면 얘를 이 시리얼 넘버를 통해서 1년 동안 이 수화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리커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 서비스가 있는데 얘를 구매하면 구매 당일부터 1년 동안 무상 제공을 해준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나만의 캐리어에만 부착되는 번호입니다.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수화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수화물이 잘 운반되고 안전하게 운반이 되고 있는지 저희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악기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그리고 여기 다 열어볼게요. 지금 000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정말 캐리어죠? 그래서 메인으로 가면요. 여기는 이제 기타를 수납할 수가 있겠죠. 짠! 짜자자잔. 와. 이 기타 수납하는 데에서도 네, 이쪽에도 이제 살짝쿵 들어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밑에 쪽도요. 엄청 튼튼하고요.
오, 유무로 진짜 다 돼 있어가지고 이 악기 보호에는 완전 탁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습 기능하고 그리고 방습 기능에서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 안에 습도 조절이 있어요. 오, 여기 있죠. 네, 얘를 이 천에 넣어서요, 여기 기타에 보관할 때 같이 보관을 하시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기타의 변환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넥 보호, 이건 진짜 바로 보호가 되죠.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요, 지금 얘도 깁슨이잖아요. 넥이 뒤로 젖혀져 있는 타입인데 헤드스톡이 완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악기 쉐입이든 다 전체적으로 넥하고 헤드가 안정적이게 보관이 되는 그런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굉장히 튼튼하게 다시, 와,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딱 들어가고. 자, 이거 닫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닫고,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꺼내놨는데 이건 뭐냐면 바퀴예요. 바퀴가 따로 들어있어요. 짠. 네, 뒤를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히든 카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퀴를 부착할 수 있다는 거. 두두둥 쪽으로, 짠. 네, 바퀴 재질 진짜 좋고요. 이거 진짜 소음 안 나는 그 바퀴 재질 있잖아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부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탈착을 할 때는 얘를 들고 해주면 돼요. 딱 하면 딱 물리고요. 그래서 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여기도 한번 볼게요. 네, 오,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이게 탈부착이 너무 쉬워요. 오, 이거 뭔가. 오,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걸로 이렇게 드는 건가? 이제 얘를 어깨로 이렇게 드는 건가? 여기 이게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팔로 펴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닌 건가요? 아, 되게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이쪽도 지금 빵빵해서 헤드가, 헤드 보호에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그 보호의 충격에서, 와, 이게 너무 좋네요. 충격을 완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제 헤드와 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이게 문제가 무거워요. 문제가 좀 무거워요. 얘 자체의 그 무게가. 어? 근데 이거 뭐 들으면 한데? 그냥, 아, 무겁다, 뭐 이 정도. 등산가방, 엄청 큰 등산가방 하나 맨 느낌? 네. 근데 이 자체 등하고 이 어깨 쿠션이 너무 좋아서 좀 편안한 무거움? 그냥 들만하다, 뭐 이 정도. 네. 아이고, 네, 아, 무겁긴 합니다. 내려놓고 할 땐 무거워요. 들 땐 괜찮은데. 네. 예, 그리고 안전, 야간에 안전 반사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귀엽게 이렇게 달려있죠. 네. 얘 전체적으로 기타용이고요. 높이가 103cm예요. 베이스용은 120cm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더블 기타를 넣을 수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또 그 종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용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하죠. 네, 가격이 지금 68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즈비에서. 그래서 한 50만원 중반대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뭐 거의 뭐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빼내고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만한 기어, 캐리어 하나, 장만 캐리어랑 기타 가방이랑 같이 사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건 되게 좋다, 이거 진짜.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